연휴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고 많이들 집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 방역 주간이기 때문에 어디 투어를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집에만 있자니 그것도 조금 답답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까운 한강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강이 어마어마한 인파로 인해서 거의 정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답답해서 많이 바람 쐬러 한강에 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따릉이나 일반 로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뭐 물론 MTB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한강이니만큼 오늘은 정말 정말 알라하면서 한강을 한 바퀴 달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알라하겠습니다. 출발! 이곳은 반지입니다. 저희는 잠수교를 지나서 한강 반포 시민공원 쪽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미니스탑이어서 반미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GS25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한 자전거 그 정비하는 곳도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그 주변에 있는 그 편의시설들이 조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조만간 복구되면 예전과 같이 약간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있는 편인데 평소 같으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기 정말 바글바글 할 정도로 시장통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반지입니다. 잠실 철교입니다. 저희가 아까 한강 북단에서 남단으로 잠수교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한강난간 자전거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서 잠실 철교를 건너 한강 북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잠실 철교를 지날 때 보면 바로 뒤에 저렇게 롯데타워가 어느새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물론 야경이 더 아름답긴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 관계로 일단 저희는 잠실 철교를 지나서 이제 뚝섬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 철교를 이용하실 때는 저쪽 계단과 이쪽 엘리베이터 두개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대기줄이 길 수도 있으니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하고 자전거길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특히 주의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 안녕하세요. 여기는 뚝섬입니다. 뚝섬 하면 자벌레. 자벌레가 저기 보이죠? 아까 그 반포 쪽에 있는 반지를 찍고 왔는데요. 여기는 뚝섬에 있는 뚝지가 있습니다. 뚝섬에는 편의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하나, 둘, 3개인가? 저희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인데, 뚝섬이 왕들의 섬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왕들이 151차례나 여기에 사냥을 하러 왔던 굉장히 그 사냥터로 유명한 곳이고, 왕이 오면 그 깃발을 꽂게 되는데, 그거를 독뚝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뚝섬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한강 코스의 마무리를 이쪽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한강은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무난하게 달릴 수 있었는데, 솔직히 자주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조금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코로나만 없었으면 좀 맛집이라던가 예쁜 카페 같은 곳 가서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날씨가 또 흐려서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이곳저곳 마음껏 다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알라 했으니 복귀할 때까지 알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알라 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는 왔으나 우중 라이딩은 하지 않았고, 다만 빨랫감에는 다람쥐 꼬리가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